폭염 속 노숙인들의 여름나기를 위해 나눔 사역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여름 물품이 담긴 사랑의 배낭을 300명의 노숙인에게 전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여름나기가 두려운 노숙인들을 위해 서울역 광장에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이가 노숙인 총 300명에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이 담긴 배낭을 나눈 겁니다. 이게 오는 동료들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야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나눔이는 약 25년간 서울역에서 노숙인 나눔 사역을 해왔습니다. 김혜연 목사가 해당 선교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슈페리어 재단에서 받은 상금 전액도 고스란히 이번 여름나기 물품 지원에 쏟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요, 저희가 침낭을 700개, 그 여름에는 비 오고 이러니까 팬티, 샴푸, 칫솔, 치사스, 가방 이런 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여기에 노숙인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상금 전액을. 이들의 나눔에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받으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여름나기, 사랑의 나눔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